2022년 건설의 날 기념식이 지난 18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인사와 건설업체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가 개최한 2022 건설의 날 기념식. 김상수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270만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심 복합 사업과 병행하여 도시 주변 지역에 기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산지와 토지는 규제를 과감히 재정비하여 이날 기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종배 의원, 민홍철 의원 등 정부 인사와 국회의원, 건설업체 임직원 등 약 7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재확산, 대내적 경제 위기로 침체된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건설 산업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건설인의 힘을 모아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건설 산업의 희망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건설 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건설 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ICT,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로 건설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건설 산업의 각 분야에서 큰 공로를 세운 건설인 114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이 건설업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